진료실에 보면은 초중고 자녀분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제는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생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이 성조숙증 때문에 우리 애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상담을 하러 또 오신 경우도 있었고, 고3 딸아이인데 아직도 생리를 안 해서 걱정입니다. 무월경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 뭐 딸아이가 생리통이 있다든지, 막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난다, 피부 트러블, 아토피, 또 키가 잘안 크는 그런 걱정, 또뭐 장이 안 져서 항상 변비설사 달고 살고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약처방도 약처방이지만 정말 식습관의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맛, 입맛을 잘 길들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의 가장 기초공사,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세살 입맛이 정말 여든 입맛까지 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입맛을 담담하게 길러주는 그런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생리 증후군, 뭐 심한 생리통,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자궁 군종이 생기고 우울증, 이렇게 우리 여성들을 괴롭히는 증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 그 H 딸로 검색하면 딸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에서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이런 증상들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 도미넌스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많은 여성 질환이 원인이 되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이거 먹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알려드렸잖아요. 어디에 그런 영상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H로 검색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검색하고 싶은 단어가 딸, 그럼 H 딸, 그럼 딸에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은요? 마찬가지 H 아들 한번 쳐보세요. 아들에게 이 음식 절대 먹이지 마세요. 제가 영상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딸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 아들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 정말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자녀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음식, 그리고 왜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 가당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과즙 음료,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비타민 음료, 캔 커피, 각종 맛있는 향이 첨가된 우유, 요거 역시 주의해야 될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음료를 통칭 가당 음료다, SSB, 슈거 스위튼드 비버리지라 그래서 가당 음료, 말 그대로 당분이 첨가된 음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당 음료? 가당 음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잖아요. 그 음료 진열대가 있어요. 거기서 물, 술, 그리고 밍숭밍숭한 차 음료만 빼세요. 그러면 뭐가 남죠? 달고 맛있는 음료들만 남잖아요. 대부분의 그 음료를 우리는 가당 음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맛 나는 커피도요? 맞아요. 라떼도요? 맞습니다. 시럽 넣은 과일 주스? 맞습니다. 스무디? 가당 음료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어때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료들이잖아요.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다들 머릿속에서 우리 집 탄산음료 귀신들, 영희, 순이, 철수 다 떠오르실 텐데, 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의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말잘안 들어요. 피자, 치킨 먹을 때 탄산, TV 보면서 탄산, 심심하다고 탄산, 아무튼 수시로 손이 가고 찾는 게 탄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의 평생 건강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 가당 음료를 될수 있으면 덜 먹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 우리 자녀분들, 야, 이리 와, 이거 같이 들어봐.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 키우시는 분은 우리 아이가 너무 일찍 당뇨를 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가당 음료의 역사가 긴 서구 사회에서는 이 가당 음료가 비만의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설탕 세금, 설탕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어요. 설탕세? 네.
가당 음료처럼 음식에 들어있는 설탕하고 과당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설탕세를 내서 제품 가격을 높여서 좀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가당 음료는 사실 식품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마시면 오히려 더 갈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칼로리도 높고 일단 살이 찝니다. 배가 나옵니다. 혈당 높여, 중성지방 높여, 또 먹어도 배 안 불러. 왜? 몸에 좋은 영양소 제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 가당 음료거든요. 가당 음료는 매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당 음료가 당뇨,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자료, 제가 이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머, 이 가당 음료 영상 어떻게 찾아요? 모든 궁금한 단어 앞에 H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H 가당 음료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끊어야 될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저는 가당 음료다라는 그 취지에서 영상 해드린 거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고개가 끄덕끄덕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세계 각국에서 연구한 자료 취합해서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매일 종이컵 한 잔 정도의 가당 음료 마신 사람은 제2형 당뇨의 발병률이 2.4배나 높아졌고, 매일 한 잔의 가당 음료를 마신 사람의 사망률은 17% 높았습니다. 매일 두 잔 이상 마시잖아요. 그럼 소화기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59% 증가했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매일 두 잔 이상 마시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2% 높아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 음료가 우리 혈관 내에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인공 감미료 음료는 혈당 포도당 조절하는 인슐린 활동 억제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나는 무심코 맛있어서 매일 한 잔씩 가당 음료를 먹었을 뿐인데, 내가 매일 한 잔씩 마신 이 가당 음료가 미래, 내 건강, 내 자신의 건강에 정말 이렇게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자녀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서구 음식 문화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가공육을 좀 적게 먹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가공육의 양을 보니까 적지 않더라고요. 밥 반찬으로 먹는 통조림 햄이라든지 프랑크 소시지 외에도 뭐 샌드위치라든지 햄버거, 피자 같은 음식이 들어가는 가공육의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육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잖아요. 그럼 암 발생률이 18%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가공육 50g이라고 하는 거는 통조림 햄을 7mm 두께로 잘라서 한 조각 정도, 그러니까 프랑크 소세지 한 3알 정도 먹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 그것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양 생각해 보시면 정말 50g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적은 양이죠. 어머,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었을 때 암 발생률이 18%는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이 발암물질로 분류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류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색을 입히잖아요. 발색제, 또 부패를 막아야 되니까 보존제, 이런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고, 이 첨가물들이 조리되는 과정에서 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하고 첨가물이 반응해, 그래서 발암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이 가공육은 대부분 어때요? 기름에 굽거나 직화 방식으로 조리를 하잖아요. 높은 온도, 고온에서 단백질이나 지방 조리할 때 생기는 당독소,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해서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또 인체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제가 이미 만성염증 편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H 만성염증, H 당독소, 다 H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당독소 박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만성염증 박사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의 조리법은 당독소가 잘 생기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햄소세지 너무 맛있는데 무조건 먹지 마!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햄, 소세지 이런 가공육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 먼저 끓는 물에 데친다든지 뜨거운 물에 담가서 최대한 유해물질을 좀 씻어내고 먹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팬에 막 지글지글 구워서 먹는 방식보다는 끓이거나 데쳐서 먹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야자유 같은 자연의 기름을 보관하기 쉽게 가공한 좀 저렴한 합성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마가린, 뭐 제과, 제빵에 많이 쓰이는 쇼트닝이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에 해당합니다. 케이크, 도넛, 과자, 감자튀김, 팝콘, 우리가 사 먹는 음식 중에서 이 기름을 이용한 많은 음식이 이 트랜스 지방을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한 번만 먹어도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가 쉬워서 복부 비만의 주범이다 라고 꼽히기도 하죠.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동맥 경화,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포 독성, 그리고 혈관 독성을 유발하잖아요.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또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딱 식품을 사잖아요. 그럼 포장 뒷면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트랜스 지방이 제로인 식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그 트랜스 지방 제로인 식품들도 엄밀히 말하자면 트랜스 지방 제로, 트랜스 지방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 함량이 0.5g 미만이게 되면 제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아닌 일반 식용유를 쓸 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아깝다고 재활용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럴수록 트랜스 지방의 양도 증가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업소에서는 튀김기 같은 기계를 사용해서 같은 기름으로 여러 번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무의식 중에 섭취하기가 좀 쉽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깝다고 기름 재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두 번 이상은 쓰지 마세요. 기름값 좀 내가 아끼려고 하다가 우리 가족들한테 평생 엄마 덕분에 나 뱃살 안겼어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자녀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할 음식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가당 음료는 이거 매일 내가 한 잔만 먹었는데도 다양한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정말 위험한 음식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발암물질, 고온에서 이걸 구울 경우에 만성염증의 주범인 당독소가 생기기 너무 좋은 음식이다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이런 거기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내 뱃살을 늘리게 하는 지름길, 혈관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 가지의 위험성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평생 건강의 기본을 제대로 닦은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잔소리,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 잔소리는 애들은 귀를 닫아버리는 역효과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도 저도 계속 잔소리를 하거든요. 엄마가 미리미리 덜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평소에 가당음료, 가공육, 트랜스 지방의 나쁜 점에 대한 자료를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